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슈퍼마리오 연습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타임 어택에는 되진 않지만 타임 어택 영상을 보고 왔는데 되게 빨리 점프하더라고요. 점프하는 구간이 따로 있나봐요. 여기는 점프를 안 하던데, 점프를 조금 하고 말던데. 일단은 안전빵으로 일단 끝판을 깨는 거니까, 네, 버섯하고 이런 걸 먹어주겠습니다.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다가 탈탄해서 어차피 계속 죽기 때문에. 여기에 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예, 저 꽃이 있으니까 꽃을 한번 먹어주고,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꽃이 한 가지 들어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다 가고. 탈탄에서만 잘하면 돼. 일단은 끝판 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끝판을 깨고, 이제 버섯을 안 먹고, 이제 끝판을 깨보고 이러면은, 타임어택에도 이제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겠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타임어택에서 저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일단 타임어택 도전하는 건 아니니까. 아, 이런! 일단 너무 야빴다. 뭐야? 버섯이 왜 내려가? 버섯 먹으려고 했더니만 버섯이 저기 있는지도 몰랐지만. 좋아, 2탄에서 먹으면 돼. 괜찮아. 딴딴. 그래, 먹어주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다 이렇게 됐고, 꽃도 여기 바로 먹어주고, 저기에 이제 숨겨진 길이 있죠. 여기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다 뽀개놔야 돼요. 저는 일단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점프가 안 됐다. 여기서 원래 시간 이렇게 끌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8탄으로 갑시다. 자꾸 여기 멈추는데, 멈추면 안 되고. 8탄이 일단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쪽에서 들어가죠, 여기가.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안 돼! 아. 8-1탄에서는 버섯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먹는데, 8-2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어쩌다가 떨어졌지? 가자. 소원밖에 없는 목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별 먹어주고 쭉 나가면 돼요. 버릴 게 없죠.
규정이 플레이. 여기서 빠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초보는 저기에도 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저 거북이가 이렇게 턴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됐어. 좋아, 됐어, 됐어. 빠져. 안 돼. 오.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 빠져, 빠져, 빠져. 그치. 오, 여, 깜짝이야. 버섯. 나에게 줘. 기분이 버섯. 버섯. 오케이, 됐어. 됐다. 아우, 됐다. 오, 야. 위험할 뻔했어. 저는 여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최대한 갔다가 제자 점프! 그렇지. 네, 들어가 주고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점프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란 말이야. 와, 죽을 뻔했다. 아, 이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됐어. 8-2도 일단은 어렵게 어렵게 깼습니다. 오케이. 일났네. 8-3이 진짜 어려운데. 나 버섯하고 저거 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기 도끼돌이 들은 애들. 안돼! 오지마! 안돼! 아! 깨야 돼.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야 돼. 아까 같은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가라. 오지마. 탁! 됐어. 잡았어. 이제 여기에 버섯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였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먹어줘야 돼! 그치. 조심조심. 이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지금. 꽃가자에 먹어줘야 돼, 이제. 어, 지금 아래쪽에 있네요. 위로 가라, 위로. 그렇지. 던지, 그만 던져! 던져!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괜찮아, 이러면 버섯밖에 못 먹잖아! 먹어야 돼! 그리고 죽지 마! 자, 즐거웠습니다.